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시게 되면 점점 상급자의 길로 가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천히 좀 쳐, 너무 급해. 뭐 실제로 급한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급한 분들이 필드 나가서 갑자기 천천히 쳐요? 원래 내가 치던 템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청 빠른 템포인데 내가 나가서 천천히 치려고 해요? 그러면 공이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필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쳐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죠. 자, 만약에 내가 골프의 박자가 압력이동이랑 회전이랑 클럽 순서로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스윙이 빠른 겁니다. 골프에서 스윙이 빠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고 급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순서가 맞지 않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올라갈 때 클럽이 먼저 올라가요, 클럽이. 그러면 내려올 때 여기서 다시 클럽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내가 하체를 여기서 쓰려고 하면 올라갈 때 모멘텀이 없었는데 내려올 때만 쓰려고 하면 엉뚱한 데서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헤드가 먼저 가고 하체가 먼저 하면은 이게 엇박자처럼 보여서 굉장히 급하게 느껴집니다. 타이밍이 맞지가 않고 내가 강제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근데 이런 분들께 급하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천천히 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맞지가 않아요. 그런 조언은 귀담아 듣진 않으셔도 되시고요. 뭐 필드에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냥 치시고, 연습장이 돌아와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여기 뒤에다가 커버를 놨어요. 이 커버는 이 날아가는 공을 잡기 위한 연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연습장에서 치는데 내 공이 막 사방팔방으로 튀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공과 공의 간격은 한 10cm 정도만 띄워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공을 오른쪽 커버까지 나르는 겁니다. 나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손목으로만 해서도 날릴 수가 있고, 공과 공 사이에 내가 클럽을 두고 하체의 압력이동과 회전을 통해서 클럽을 움직여서 공을 나를 수도 있어요. 이 순서로 해서 오른쪽 커버까지 공을 나르고 샷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백스윙 템포도 너무 급하게 진행이 안 되고, 클럽이 공과 공 사이에 있는데 하체가 움직여져서 몸이 움직여져서 클럽을 나르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오른쪽까지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환해서 치실 거예요. 이 연습을 하게 되시면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내 스윙이 너무 급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공을 지그시 보냄으로 인해서 템포 조절도 되시겠죠. 공이 완전 붙여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공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그시 나르게 됩니다. 저는 이 클럽을 압력이동, 오른쪽 푸시, 회전, 턴, 그 다음에 클럽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순서여야지만 내려올 때 박자가 시퀀스가 올바로 짜져서 다운스윙이 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박자가 맞아야지만 내가 급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템포, 그리고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몸의 순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시게 되면 점점 상급자의 길로 가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